2002년 2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민정수석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DJ를 배신하고 대북 송금 사건 특검을 받아들여 DJ의 평생 업적이던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달러 밀거래 회담으로 폄하해버리고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여 민주당과 결별한 배신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 철저한 배신을 해본 문재인 대통령인데 현 정치권에서 야당보다 더 배신과 보복의 성향이 짙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대선 구도를 짜려고 할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끔찍한 정치보복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해야 한다는 절박감만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야당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재명 경기지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만 골몰할 겁니다. 2007년 대선 때 MB 측 사람과 노무현 측 사람이 만나 MB가 정권을 잡아도 절대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중립을 받아냈지만 대통령이 된 MB는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에서 나온 640만 달러 수수 사건을 묵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자진했고 MB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수의 칼날을 끝내 피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 할 때나 대통령 재임 중 배신과 복수 혈전에 얼룩진 정치 인생을 살아온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퇴임을 앞둔 지금 참으로 복잡할 겁니다.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어떤 공작으로 판을 짜고 친문 대권주자를 만들어가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고 더 이상 속지 않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